이번 영상은 0101 힐러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조치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원을 켜셨을 때 부팅이 되면서 힐러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힐러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떴을 때 조치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옥스키는 버전이 신형 버전이라서 힐러 보급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힐러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시면은 스탑 버튼 종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힐러 복원 모드가 없는 경우 조치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0101 힐러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일단 먼저 전원을 끄신 후에 전원을 다시 켜 주실 때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전원을 켜 주시면 됩니다. 부팅이 되는 동안 메뉴 버튼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화면 돌아오면은 메뉴에서 손을 뗀 후 메뉴라는 글자가 나오게 이렇게 바로 뜨지 않는다면 다시 메뉴 버튼 2, 3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F4번 누르시고 테스트 모드 가셔서 F4번 그리고 휠러 테스트 가셔서 다시 F4번 그러면은 그림이 나오고 오리진 다운 이렇게 뜰 겁니다. 일단 힐러를 먼저 다운을 시켜 보겠습니다. 힐러를 다운을 시키면은 힐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온 힐러를 확인하시고 손으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움직였을 때 힐러가 다시 중앙으로 위치하면은 힐러는 정상적인 겁니다. 혹시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을 때는 다른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경우는 다시 오리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리진 버튼 누르면은 힐러가 원래 자리로 올라가고 F7번 누르시고 메뉴 뿡 눌렀다 떼시면은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 다음 전원을 껐다가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치 방법, 기구부를 만져서 조치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는 전면에 나사 두 개를 푸신 후 옥스키를 열어주십니다. 열어서 거리를 걸어주시면 고정이 되고 힐러라는 부품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을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힐러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요 기어가 보이실 겁니다. 요 기어를 손으로 이쪽 부분을 돌려주셔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아니면 기역자 렌치가 있는 경우 육각 렌치가 있는 경우 4mm짜리 렌치 쓰셔서 여기에 렌치를 꼽으신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힐러가 다시 제 위치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위치로 간 후에는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힐러를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힐러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신 후에 다시 전원을 켜면은 자기가 알아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0102 힐러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게 빛센서입니다. 그 빛센서 확인하시면은 은색 원판을 기준으로 빛센서가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은색 원판은 요 모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모양 하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부품을 떼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달려있는 부품 확인하시면 옆모습 보시면 원판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인 경우 요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원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시면은 똑같이 렌치를 꽂고 아니면 손으로 돌려주셔도 되고 렌치를 돌리셔서 일단 힐러가 내려오게 합니다. 힐러가 내려오게 하신 후 힐러를 빼고
다시 요 기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기어를 돌려서 원판이 아까 보셨던 모양이 되게, 그런 모양이 되게 기어를 돌려주신 다음에, 아, 그리고 이 기구 만지실 때는 항상 전원은 끄고 하셔야 됩니다. 전원을 끄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아이고, 많이 돌렸네. 요 모양이 됐을 때가 가장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으신 뒤에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신 다음 휠러를 원위치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 전원을 켜주시면 휠러는 자동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